깜짝이야. 깜짝이야. 누가 이렇게 예쁘래? 봄이야. 두 명에서 살다가 두 명이 아니었던 순간도 저희도 있었지만 다시 결국은 두 명이 되었고 이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된 그 하나의 구성으로서 저희는 그냥 새 가족이 되었고 뽀삐는 제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시간에 딱 나타나줘서 그 힘듦을 좀 치유해준 것 같아요. 뽀삐의 기억 속에 그래도 나의 마지막은 다행히 엄마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좀 저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. 뽀삐 가면 이제 꼭 엄마 만났으면 좋겠고 좀 예 그냥 그런 생각을 이제 막연히 했잖아요. 엄마 꼭 만나서 제가 이제 못했던 얘기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고 꼭 만날이라 믿고